사람들이 재채기 참 신기하네요. 일단 B님, 우리 또 BTS B님. 으쥐씨! 이거 뭐야! 으쥐씨! 이게 뭐야, 이게? 쥐씨라고 한다고? 이건 약간 매번 다르네, 이 친구는. 네, 이 비님 같은 경우에는. 호탕하다. 아, 야, 이게 재채기지. 야, 이게 솔직히 재채기 아닙니까? 남자답겠다 그래서 야씨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재채기인데 아까 보면은 이제 그 야재채기 야는 조금 이제 야는 조금 약간 조금 그랬잖아 뭔지 알지? 야는 이거 야 야는 좀 진짜 약간 조금 시원하긴 하겠다 근데 근데 야는 MSG 좀 많이 넣었지 이거는 야, 이거 약간 중독되네. 아니, 역시 BTS는 재채기도 중독이 돼. 자, 지코 재채기.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모음이 있네. 정직한 재채기. 자, 지코의 재채기 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지코의 재채기 소리입니다. 야! 야, 이거 MSG다! 야! 잠깐만!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나 솔직히, 야! 아, 재채기 오바지예요! 아, 재채기 아니지! 야, 이거는 잠시만요. 아, 이거 연두네. 야, 이거 연두야. 재채기라고 재채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잠깐만. 다른 것까지 봐. 더 중요한 건 지코 재채기 모음이 있어. 아! 이분 있잖아요. 소녀시대 수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연예인 재채기 모음이 있네. 유튜브 많이 성장했네요. 아, 설마. 아, 잠깐만요. 이압이라고요? 이거 아니지. 아이씨. 야, 나 앞으로 진짜 이제부터 무조건 엄마, 아빠, 삼촌 계속한다 이제 나. 하나 걸릴 때까지 진짜 야! 이렇게 재채기 한다고? 아,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는. 이거 진짜 발성 좋다.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화가 나려고. 아, 저기요. 아, 이렇게 재채기 하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좀 약간, 아, 옆에 분들은 아시네. 야! 재채기. 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런 영상 약간 중독성 있다. 앞차기 차는 줄 알았어. 뒤돌려 차기 차는 줄 알았어. 아, 나 앞으로 기분 안 좋을 때 재채기 영상 본다. 이야! 뭐야? 욕한 거야? 소녀. 여자친구 소원. 아, 비슷한 친구야. 좀 이 이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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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제부터 시그니처 만든다. 나 시그니처 만들어. 모모랜드 주위. 야, 주위 좋다. 주위 좋네, 재채기.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아, 아무리 그래도 이거 요 정도는. 야, 이거 너무 MS. 아, 이거 진짜. 잠시만요. 야, 이거라고?
아, 주인님, 제가 그 평소에 그 좋게 봤는데, MSG 너무 들어간, 재채기 많이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반말, 이제 반말까지. 야, 연속 4콤보. 자, 4콤보 갑니다! 계란 다 먹으려고 계속 이제 반말, 이제 반말까지. 아, 좋습니다. 네, 4콤보 갔죠. 야! 연속이네, 4콤보. 야, 이게 재채기라고? 와, 나침 나온다, 진짜. 재채기 소리. 아, 오바지! 와. 하지만 아, 이것도 야. 이분 이제 야. 결과는 야. 야채기. 야채기. 좋죠, 야채기. 왜? 야채기, 야채기. 야, 야! 왜? 야, 와, 아직 역전 가능하죠? 우리 7번째 카메라 감독님. 아, 이게 원래 평균적이죠? 효연님. 에큐. 7번째 카메라 감독님. 귀여워. 이게 원래 평균 아닙니까? 이게. 근데 약간 큐좀 이상하긴 하네요. 빨리 TV를 보는데. 자, 태연님이 아주 그냥 평범하네. 애취! 정말, 원래 애취라고 표현을 하잖아. 원래 여러분들, 재채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애취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죠? 괜찮아요? 제 등에다가 좀 하지 마세요. 침축해요. 등에다가 좀 하지 마세요. 빨리 TV를 보는데. 괜찮아요? 아치! 그쵸, 좋죠. 모모짱! 모모짱! 모모짱, 난데스까? 모모짱! 오호! 트와이스네! 이거는 재채기 아니고 기침이네. 기채기, 기침 재채기라고. 이렇게 하네. 기채기. 좋네. 사나. 솔직히 저는 사나님은 키친포크팝? 이렇게 할 거. 치즈케팝?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좀 고민인데.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요. 1.5 뭐야? 잠깐만. 춤추시는데요? 오!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건데? 오. 뭔지 알지, 얘들아? 이거는 딱요 타이밍이야. 딱 봐서. 딱요 정도야. 옳지. 쉐이크 스캔. 이거야, 이거. 좋습니다. 어때? 이번에는 엑소 디오님. 네, 저희 자, 카이님. 찬열님. 아! 드디어 레전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드디어 레전드. 재채기계의 혁명. 재채기의 혁명 나왔습니다. 재채기의 혁명. 네. 자, 가자. 그래서 뭔가. 그래서 뭔가. 이 재채기 혁명이었지. 이거 진짜 혁명이었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거에 힘이 많이 실렸죠. 근데 전화한 거 지금. 이거지, 이거. 이거 진짜 혁명이었어, 이거. 이거 진짜 혁명이었어. 이 영상이 대박 났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힘이 많이 실렸죠. 근데 전화한 거 지금 박사부한테. 그치, 너 나중에 그치. 만나자. 어? 나랑 누가? 헤어져요. 누가?
진짜 혁명, 이거는 진짜 재채기, 혁명적인 재채기였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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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치, 이거 재채기 혁명이야. 이거는 요 정도 재채기 할 정도면, 이거 진짜 저도 앞으로는 재채기를 시그니처 하나 만들게, 좀 더 힘차게 해달라고 하고 싶다고요. 좋죠? 예, 아주 치, 치. 엄청 솔직히 시원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번 더 보자. 이건 진짜 유명한 짤이죠. 에, 진짜 유명한 짤. 근데 전화한 거지 박사한테. 너 나중에 만나자. 어? 나랑 형 누가? 자, 한이님이 아직 더 있습니다. 아이돌, 재채기 아이돌이죠, 제이돌. 박은복씨. 약간 생활과 같은 재채기다. 박은복씨. 있나요? 계시나요? 경기도 서영시 송시. 드디어. 이거 조금, 근데, 저 아무리 봐도 솔직히, 그냥 진짜. 자카우라고 했으면 솔직히 조금 더. 오케이. 요 정도 됐어. 하는데, 재채기는 진짜 좀 그렇잖아. 재채기 이건 좀 그렇잖아. 솔직히 뭔지 알죠? 이거는 진짜 약간 샷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아카우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그런데 약간 MSG 재채기인 것 같아. 일단 보도록 할까요? 나 앞으로 재채기로 한다. 이거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재채기로 나올 수 있어요. 재채기. 재채기. 두 번이야. 재채기. 재채기. 다음번에 재채기 할 때 나 재채기라고 말하면서 재채기 한다. 재채기. 재채기. 네, 좋습니다. 마크님. Yes. Yes. 우리 또 빈. 빈님. 좋네요. 샤이니 민호. 아주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천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아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재밌네요. 누가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죠?